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야, 빌 게이츠가 요즘 백신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건 아실 텐데, 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해서 한국이 코로나 백신의 선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뭐, 여러 이제 바이오 회사들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유럽 뭐, 그죠? 네. 이런 회사들 또 옥스퍼드 대학교, 바이온텍 뭐, 전 세계 이제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의 평화, 세계 지구촌 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기여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네. 1등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첫 번째로 만들면 첫 번째 부작용도 없고 첫 번째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거기다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예? 1,400만 명? 뭐 이렇게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작용 없는 백신을 했다? 노벨상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 웬만한 바이오 업체들 또 그 의약 업체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주말에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이죠.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 네. 이게 뭐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 뭐 방역에 대해서는 K방역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정도로 앞서 있다는 얘기를 빌 게이츠가 자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백신에 대해서 한국의 비상장 업체가 선두에 있다. 이렇게 콕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뭐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업체들만 매일 아침에 에? CNBC라든지 이런 데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보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한국의 회사를 지금 찍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것도 백신 제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한이 뭐라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고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선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 백신 개발 등에서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사실 지금 일부 회사가 외국의 뭐 백신 개발 업체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CMO라 가지고 위탁 생산한다는 그걸 개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개발에 선두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언급한 거예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만약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은 내년 6월부터 연간 200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200억 개. 200억. 네. 2억 개. 2억 개. 예, 아. 200억 개는 전 세계 인구 얼마인가? 아, 그러니까 2억 개인데. 네. 근데 이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게이츠 재단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백신 연구 개발비로 36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가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뭘 했냐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개발 회사의 백신 생산을 맡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서 또 업계에서 주목을 받아서 사실은 이 SK 그룹이 야 SK 바이오팜의 그 상장 때문에 바이오 업계에서도 SK 그룹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나 그랬는데 사실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SK 케미칼의 거의 100% 자회사, 비상장 회사지만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SK 그룹 내 가계를 따지면 조금 다른 계열이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만 어떻게든 범 SK 그룹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빌 게이츠의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죠. 명문화된 거죠. 서한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마 최근에 SK 케미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이런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 또 CMO 위탁 생산에 대한 그 호재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3개월 동안에요. 대충 한 7만 원 선에 있던 게 지금 28만 원. 28만 500원이에요. 지난 주말 SK 주가가 케미칼이. SK 케미칼에.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주말에 또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세계 1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오늘 장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또 내년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로부터 백신 부분을 이렇게 떼내서 분사를 한 회사거든요. SK케미칼이 무려 98.0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도 흑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해 매출이 1833억 원이고 2018년도에 1399억 원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31% 매출이 늘었고 작년 4분기 매출만 549억 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4분기에 비해서 36% 매출도 20, 30%씩 오르고 영업이익도 예를 들면 작년 4분기에만 43억 그러니까 이게 일부 뭐 개발사처럼 계속 영업 적자가 나가지고 R&D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이익단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SK 바이오팜 뭐 우리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 우리 사주 받은 분들이 네네. 뭐 퇴사를 해서 뭐 회사에서 그분들을 막는다. 부부면은 뭐 20몇 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생긴다는데, 아, 이게, 저는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아침에도 정프로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속으로 소망하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됐던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정말 성과에 처음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에 또 새 장을 열면서 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굿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빌 게이츠가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더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바이오 업계 또 백신 쪽에 굿 뉴스가 주말에 좀 놀라게 한 네, 그런 네, 뉴스가 네. 나왔네요.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네. 아니 물론 이게 SK 케미칼 이거 사실한 말씀 네, 아닙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사실하고 제가 부추기는 게 아닌데 어쨌든 좋은 뉴스들이 이어져서 우리 바이오 업계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금 많이 오른 주가가 합당할 정도의 결과물을 좀 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요 편지 보낸 게 네. 아, 제가 보니까 약간 얘기가 센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20일 날 편지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22일 날 상한가를 네. 쳤어요. SK 케미칼이. 아니 그거는 저거예요. 다른 거예요? CMO 그러니까 위탁생산 계약. 아 그래요? 그때 그 소식이 알려졌어. 하,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럽단 얘기죠? 많이 부러워요. 지금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지금.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이 빅테크, 뭐 우리가 흔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은행 업무 쪽을 상당히 많이 이제 잠식을 글쎄요. 이게 사실 기존 은행이나 증권업계 기존 이제 미디어 뭐 레가시 미디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레가시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해 볼까요? 기존 이제 금융업에서는 야, 이거 야, 얘네들만 이렇게 봐주냐. 역차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얘기를 은행, 뭐, 증권에서는 하는데, 어쨌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겠다. 디지털 금융종합. 왜냐면 디지털 뭐예요? 정부의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하는데. 그렇죠. 사실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한 군데만 뽑으라면 뭡니까?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26일에 뭘 냈냐면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네.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신용카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예를 들면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또 어느 신용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내 한도를 주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외상 거래하는 거잖아요. 크레딧. 내가 막 한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쓰고 내 신용으로 나중에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500이? 500 좀 더 되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데 이 기능을 네. 네이버 카카오에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30만 원 한도로.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30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야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되면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동 결제 이런 거 해버리면 네, 네, 네. 저거 은행에 그냥 하고 나서 야 저게 말이 30만 원이고 잘 되면 금융위가 가만 있겠나 저거 300만 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네. 기존의 금융 어떤 결제 왜냐하면 네이버 계좌라는 것도 지금 미래셋 대우 CMA 결제 계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만 금융 결제망을 기존 은행과 증권만 쓰게끔 폐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만든 네이버 그 어카운트 계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이버가 독단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3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연결망 없이 그냥 네이버 카카오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사실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뭐 지금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금융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아마 굉장히 큰 뭐 반발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옆 나라 중국은 지금 우리가 주말에 중국 네. 얘기도 올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금융회사 하나 뽑으라면 물론 이제 국영은행 단에서 뭐 공상은행이니 뭐 농상은행이니 뭐 이런 은행들이 큰 은행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뭐예요? 알리? 예. 네. 엔트파이낸셜이라고 아. 그거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마윈이 네네네.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대세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바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가 저 인터넷 그 전문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은행 한다고 그 법 통과시는 데도 몇 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도 이걸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금융 그 금융 업계 생태계의 어떤 디지털화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금융 산업의 어떤 반대 때문에 막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반대로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죠? 이미 카카오는 굉장한 이제 규모로 은행 산업을 은행업을 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네, 카카오뱅크.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주가 야 저게 왜 은행 주가는 저렇게 PBR이 저렇게 낮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생태계가 생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구적이다. 네.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어쩌면 금융업의 주가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볼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금융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이제는 카드 내 카드 어디 있나 이 한도 얼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후불 결제도 되는 신용카드 같은 예. 아,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일본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신규 755명 이게 심각합니다. 일본이 일본 뭐 몇, 지난 6월 지난 6월 이제 뭐 한국 등 뭐 몇몇 나라들이 이제 입국 허용한다. 절대 가면 안 되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하루에요 네. 75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해외 감염자 많아서 100명 뭐 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평상시 해외 감염자 빼면은 뭐 10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요. 물론 이제 크루즈선에서 초기에 났던 712명을 어떻게 포함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하면 31,298명이 됐는데 최근에 확진자의 추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22일에 795명 하루입니다. 23일에 981명, 24일에 777명, 그리고 25일에 803명에 이어서 또 어제도 700명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냐? 수도인 도쿄도에서 어제 239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쿄도에서만 이제 누적이 11,000명이 넘어갔고요. 도쿄도의 확진자 추세를 보면 20일에 230명대, 22일에
계속 230명, 360명, 그래서 200에서 300명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다는데 오사카 141명이고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80명. 자, 이게 어느 지역의 그 활동이 좀 드문 데가 아니고 도쿄, 네네네. 오사카, 나고야입니다. 특히 나고야는 뭐가 있죠? 바로 옆에 도요다시가 있죠. 네. 일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중심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아 이거 물론 이제 일본의 확진자가 많았다고 우리가 뭐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네. 이게 아무리 뭐 감정적인 걸 떠나서도 그런 이 확진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확진자가 만약에 계속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서 계속되면 락다운과 조업 중단 사태가 벌어질. 오늘 권순희 기자가 이제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울산이다, 그죠? 이런데 네. 뭐 평택이다 이런데 사실 자동차 라인이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해서 제조업 라인이 이 코로나 19 때문에 완전히 올 수도 없고 이런 사태를 지금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공업지대라든지 상공업지대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들어가면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역이라는 게 지금 하루에 700명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상기적이죠. 왜냐면 한중일은 이미 물건너가 저쪽 유럽 지나서 이제 미국, 남미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서 일본에 700명이에요. 네. 그 얘기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네. 지금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 일본, 지금 뭐, 아, 김프로가 일본 700명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러지 않으려면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코로나19가 과연 그냥 소멸될까? 이런 생각은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아까 첫 번째 뉴스에도 했습니다만 백신이 빨리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부라든지 방역당국에서도 더 긴장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 지금 이제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해외 못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일부 인기 피서지라든지 이런 데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부 인기 휴양지 같은데 휴가지 같은 데가 사실 진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유 지금 뭐 속초, 네. 강릉, 부산, 제주. 아 네. 그리고 뭐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것도 관중이 있게 유관중 네. 경기로 이제 간다고 그래서 우려가 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